이번에는 또 캡틴 김상우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또 분이 있잖아요. 문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군인들. 누가 봐도 이건 비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불합리적인데? 해군은 또 제가 또 이순신 제독님께서도 듣다가 빡쳐서 무덤에서 깨어나실 병악을 금치 못할 사태입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역사 네. 참수리 네. 캡틴 김상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군대를 까는 거야? 안드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상사님 같은 경우는 왜 자꾸 그렇게 군대에 현실적인 부분은 많이 배제를 하고 좋은 부분만 어떻게 해서든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 이상사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아싸 참술이라고 하고요. 아싸! 해군에서 6년간 근무를 했고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야, 좋습니다. 지금 국방부 유해 채널로 분류가 돼 있죠? 아싸 참수리 캡틴 땡땡땡 아싸 땡땡땡 등 간부 출신 유튜브 구독 및 시청을 하지 마라. 아, 네. 그 또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그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된 문제로 이슈가 많은데 육군에는 또 캡틴 김상우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또 분이 있잖아요. 문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군인들. 누가 봐도 이건 비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불합리적인데? 해군은 또 제가 또 이순신 제독님께서도 듣다가 빡쳐서 무덤에서 깨어나실 병악을 금치 못할 사태입니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네. 현역분들이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스피커 역할도 해드리면서 군에 따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비판도 하면서 그런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육군에서 평소 위 유튜버들 관련하여 시청을 종용하거나 관련 발언을 할 경우엔 내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겠음 이라고 반협박을 했다도 하더라고. 해군은 또 그렇지 않아요. 해군분들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제 말 잘하네 이렇게 그냥 잘 응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육군의 모 사단에서 저를 보지 말라고 유해지정 채널로 아주 그냥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캡틴 김상우 들어가 있나요? 네, 캡틴 김상우님하고 저랑 네, 그렇게 또 지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아싸 참수리 네. 캡틴 김상우 네. 도대체 왜 이렇게 군대를 까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현재 국방부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저나 네. 뭐 이상사님이든 뭐 여러 직업군인 출신분들 유튜버들이 요즘 되게 많잖아요. 네. 육군 해군뿐만 아니고 뭐 특수부대 여러분들 되게 많으신데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유튜브의 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공영방송에서는 해줄 수 없는 그런 어떤 과감 없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현재 이제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굉장히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병사들 월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지금 빠르게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월급 200만 원까지 되는 게 인상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상사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군인 같은 경우는 하사가 지금 현재 실수령 금액이 월급이 168만 원을 받습니다. 소위도 170여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가 됨으로 인해서 직업군인에 대한 인기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실정이고 몇몇 직별은 또 몇몇 군에서는 미달 사태가 나는 지금 현 상황인데 물론 군이 정말 잘한다, 멋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특수부대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막 멋있게 총도 쏘고 막 람보처럼 이런 것도 보여주고 군뽕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또 군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반대편에 서서 또 마냥 좋은 것만 그렇게 홍보를 해주는 것만이 과연 우리 군을 위한 그 좋은 선택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직장이든 보통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고 취업할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 공개되어 있는 정보 틀 내에서 현실적으로 좋은 부분뿐만 아니고 나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사람들은 판별을 하고 아 이게 진짜 나한테 정말 맞는 직업이구나 괜찮구나 이런 걸 판단하고 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또 말해주지 않는 또 현역분들은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말해주면서 직업군인을 희망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저의 채널의 운영 방침이라고 할까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 뭐 바꾼다기보다는 짧으면 짧다고 하고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겠지만 6년 군 생활하면서 느꼈던 어떤 현실적인 장단점들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게 군을 지원하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또
국방부에서 지금 현직으로 계시는 분들, 현역으로 계신 육해공군 실무자분들, 네. 또 윗선에 계신 분들은 또 그 안에서만 소통을 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게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밖에 외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들이 또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제가 채널에서 스피치 역할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만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을까. 저나 캡틴 김상우님 채널에서 네. 최근에 이제 직업군인 당직근무비 수당 관련해서 뭐 만원, 2만원 막 이렇게 그거밖에 안 주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를 굉장히 저희가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군인들이 분개하는 것은 물론 장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수당에 관련된 거예요. 수당. 그렇죠. 그러니까 월급은 사실 처음에 하사라든지 소위라든지 7급 공무원과 똑같이 네. 그 일정 수준의 그 월급을 각 호봉에 맞게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기재부라든지 인사혁신처에서 건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국방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렇죠. 문제예요. 하지만 수당 관련된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업 공무원이라는 게 있는데 네. 군인은 모두 다 비현업 공무원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현업 공무원이라는 거는 경찰, 뭐 소방관, 뭐 또 해양경찰이라든지 교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24시간 피할 수 없는 상시 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그런 공직에 재직하시는 분들을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우리나라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에서도 뭐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라든지 소방도 구조직별이라든지 교정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본인이 그날 24시간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면 8시간이 원래 기준 근로시간이잖아요. 하루 표준 근로시간. 맞아요, 맞아요. 그 이상 초과되는 16시간에 관련해서는 모두 다 초과 근무를 인정해서 지급을 해준다는 근데 거예요. 근데 군인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제 말은 군인들이 전방이든 후방에서 근무하든 특수부대든 맞아요. 아니든 뭐 꿀을 빨든 존나 열심히 하든 모두 다 비현업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이 현실을 제가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거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쵸? 저 역시도 마찬가지. 훈련 한번 가면 일주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 동안 맞아요. 야간에 쉬냐 안 쉬거든요. 하루에 4시간만 인정해 주잖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네. 맥시멈 4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죠. 맞아요. 저는 한 달에 예를 들면 네. 특수부대는 아마 67시간까지 인정을 해줄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일반 육상부대나 뭐 그냥 그런 애들 네, 28시간인가 뭐 그럴 건데 맥시멈 초과 근무 시간을 부대마다 다르게 인정하고 까진 좋다 이거야. 네. 근데 맥시멈이 일단 너무 작고 맞아요. 그리고 현업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맥시멈을 뚫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특수부대에서 한번 야주 훈련 가고 하면 뭐 일주일, 이주일 그냥 산에서도 자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해군도 마찬가지로 배 타고 한번 나가면은 한 달에 10일 이상 땅을 못 받습니다. 1년에 200일, 300일을 거의 바다에 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루 웬쟁일 자는 시간 제외하고 모두 다 바다에 떠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랑 육상에서 그냥 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아니면 또 후방부대 또 각지의 육해공군 중에서도 분명히 좀 소위 말하는 꿀빠는 부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분들은 야근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사람들과 배 타는 사람 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나? 그쵸. 그 사람들과 왜 특수부대원들이 같은 처우를 받아야 되냐.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네. 저는 직업군인을 모두 다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육군 같은 경우는 GOP, GP라든지 그럼요. 특수부대 근무자라든지 네. 아니면 조종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근무자도 있죠. 해군 같은 경우는 수상함 근무자, 잠수함 근무자 뭐 지통실 근무자라든지 이런 어쩔 수 없이 24시간 상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군대가 살아난다. 오케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적극 공감. 네. 저는 항상 우려가 뭔지 아세요? 의도가 있잖아요. 네. 우리 캡틴 김상호도 의도가 있고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 네. 우리 두 분 다 좋아해요. 저희 참고로 연락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네, 저는 이상사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네. 형이고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상사님 같은 경우는 왜 자꾸 그렇게 군대에 현실적인 부분은 많이 배제를 하고 좋은 부분만 어떻게 해서든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너랑 캡틴 김상호가 그런 부분 다 해주고 있잖아.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애들한테 이제 폭탄을 넘기고 본인은 멋있는 부분만 하겠다. 사실 그거보다는 피해받을까 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들을 끄집어내주고 해소해주고 이런 유튜버들이 네. 의도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데 네. 이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현직에 있는 실무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세요? 왜요? 틀린 말은 없다 그래요 저한테. 에, 에. 정말 틀린 말은 없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이 고충은 뭐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 계속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가중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야. 자꾸 폐급들은 기존에도 안 했는데 더 안 하려고 해. 왜? 캐팅 김사호가 그랬다. 아싸 참소리가 그랬다. 그러면 이제 저는 기본은 해야 되는데 네. 기본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정말 포인트는 그거겠죠. 여건은 높아져야 됩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접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번외적인 얘기인데 저는 우리나라 국방부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월급을 차등으로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수당이 현실화된 거죠. 정말 잘하고 특급 맞는 친구들 일 베스트로 하는 친구들한테 월급 빵 몰아주고 그렇죠. 못하는 친구들은 50을 줘도 된다. 정말 거의 이거 뭐 두테르테 그렇죠.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폐급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어딜 가도 똑같아요. 맞아. 회사를 가든 밖에 나와든 어떤 공무원을 하든 결국에는 그런 친구들은 그 하위 몇 퍼센트에 존재하는 그 어쩔 수 없는 암덩어리 같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육군 부사관분들 같은 경우 장기 복무 아무도 지원 안 한 그런 부대도 있었고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지원을 안 했겠어? 돈을 안 주니까 안 하지. 캡틴 김사고 아싸 참수리. 너희 둘이 한복했다. 아니라니까요. 어? 네,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나 캡틴 김사고님 같은 경우 비판을 하는 영상 올리고 너네 같은 맞아. 새끼들 때문에 그래 너네 같은 새끼들 때문에 하지만 사실 저희 때문에 바뀐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당직 근무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24시간 당직 근무 쓰면 만원 2만원 주잖아요. 평일 만원 주말 2만원을 주죠. 근데 그 수당도 이번에 올릴 거지만 원래 평일에 만약에 근무를 썼으면 당직을 네. 그 다음날에 휴무를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주말에 쓰면은 아니면 금요일날 당직 쓰면 그 다음날에 휴무를 안 줬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쓰면 그 다음 주 평일 중에 하루를 또 휴무를 주는 걸로 이번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또 뭐 3만원 6만원으로 이번에 올린다 이런 검토 내용도 지금 국방부에 올라간 상태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국방위에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또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채널도 네. 해군 장성급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앞에서는 어떻게 뭐 안 이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뒤에서 그분들도 저희 채널을 보면서 참고를 해서 어떤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한다든지 더 높은 상위 기관 아니면 뭐 기재부라든지 인사혁신처 또 청와대 이런 데에 지금 보고서를 올리고 많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죠. 네, 의의, 네. 제 채널에 존재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역 군인분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또 힘쓰고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순기능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악기능이 생기니까 그런다니까. 제가 자꾸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저희같이 그냥 어떤 현역분들이 말할 수 없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는 채널도 있고 네. 이상사님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군에서의 어떤 전문성 그죠? 사격도 굉장히 잘하시고 레펠이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실 거 아니에요? 얼만큼 대단한지 사실 뭐 가늠하지도 못할 수준이겠지만 저는 예비역 출신으로서 또 이런 우리 선양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스피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군대를 진짜 싫어해서 까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네. 그래서 다 각자 그 위치에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 저는 약간 좀 철학적이에요. 인간의 본질 여기에 대해서 고심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나아가기 위한 나의 소신은 무언가 더 나아가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사실 저는 발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개개인의 발전 제 개인적인 소망은 이 친구들이 그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사회에 나와서도 앞서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저 13년 동안 군 생활했으면 얼마나 많은 선배들이 전역한 걸 받고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전역한 걸 받겠어요. 그렇죠. 정말 운이 좋아서 군 생활 대충하고 간 친구가 성공한 사례도 정말 봤어요. 네. 근데 그게 확률적으로 몇 프로가 안 되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군대에서도 네. 못한 친구는 나와서도 적응 못한 친구들이 많죠. 근데 이제 반대로 묵묵하게 참고 견디고 했던 친구들이 정말 불이익도 많이 받아 제가 봤을 때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부상도 많이 입은 상태에서도 불평만 없이 잘 참고 이겨냈던 사람들을 지켜보면 사회에 나와서도 반드시 중간 이상을 가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불평만 하는 친구들 뭔가 하는 친구들을 꼭 지켜보면 항상 사회에 나와서도 힘들고 전화도 많이 받거든요. 돈 빌려주라는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아요. 아 그래요? 네.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가지고 정말로
아, 마치 예, 제가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나 봐요. 이상사님이 돈이 많게 생겼나 봅니다. 군대의 개선 당연히 정말 필요해요. 왜? 특수부대는 특수부대 훈련하고. 옳은 얘기입니다. 군인은 전쟁 준비하고 전쟁 준비 외에 다른 잡다한 게 사실 너무 크다는 거야. 예. 이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군 생활을 했었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해야 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모든 경험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경험들, 예를 들면 특수부대 훈련같이 또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이런 경험들, 그쵸? 사이가 정말 안 좋은데 이런 사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군대 외에도 잘 이루어지고 이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으려면, 일단 저는 이상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100% 이해를 해요. 네. 이런 부분에서도 조언을 해줘야 하는 또 예비역 분들의 또 어떤 선배분들의 또 그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현실적인 부분도 이렇게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또 스피커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잖아요. 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인데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 이게 오늘의 마무리는 자 군대든 사회든 열심히 한 사람이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네. 결국 통했네요. 결국 결론은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군대 까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인드셋 열심히 군뽕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같은 또 유튜버만 너무 산재하면 네. 이제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분들도 많아질 거고 네. 또 이제 너무 군뽕으로만 꽉 차면 다 갔다가 실망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네. 적절한 음과 양의 조화랄까요? 네. 그래서 만약 네. 무조건 제 말이 옳다고 저도 어필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네. 감사한데 마지막 소감 한 말씀. 오늘 이렇게 우리 이상사 클래스의 이창준 또 네. 예비역 상사님께서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이상사 클래스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업군인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제 채널에도 또 이제 해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이 다 이렇게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육군 특수부대도 괜찮고 뭐 해군 네. UDT라든지 뭐 SSU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진로들이 많잖아요. 군에서도 나뉘는 진로들이 많은데 그럼요. 한 가지 길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또 길을 비교 네. 분석도 해보시면서 네. 아 내가 정말 군인을 하면 괜찮겠구나 하시는 뭐 그런 정보들도 많이 깔아놨으니까 네. 제 채널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네. 네,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싸 참수리 채널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34 클래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